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 뜨거워. 영상 35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녹아내릴 것 같은 이런, 여기를 거의 겨울철에 오시면은 아예 먹는 것조차 시도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35도에 더위를 뚫고 오늘 이 찐빵을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어렵게 사온 기장 일강 해수욕장의 명물 찐빵 이렇게 사왔습니다. 와, 진짜 이게 겨울철에는 거의 줄이 엄청 길어서 못 먹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와, 김이 모락모락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35도의 8월의 한 여름입니다. 잘 먹으세요. 카페가 날리잖아요. 옷도 카페로 고르고 왔는데.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뜨거워. 이걸 반을 쪼개야 되는데. 뜨거웠어, 못 쪼개. 이쪽입니다. 뜨거워. 정말 맛있음. 근데 일단 뜨거운 것도 제쳐두고 호들갑 그만 떨고, 팥이 진짜 다릅니다. 그 찐빵하고 팥이 진짜 달라요. 참고로 물이 없습니다. 일단은 김이 모락모락 나서 이렇게 입에 머금을 잖아요. 윗입술을 딜 뻔했어요. 빵보다 팥이 많죠. 빵층이 굉장히 얇고 그 안에 다 팥으로 채웠어요. 겨울이었으면 이게 진짜 잘 팔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안까지 식지가 않고 열이 잘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일광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와는 다르게 그 도시적인 정취가 조금 덜하고, 우리가 문학에서나 이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의 모습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수심이 깊지가 않고 파도도 완만해요. 그래서 아기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저들도, 수상 레저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광 해수욕장은 텐트 설치 가능 구역이 있어요. 다른 해수욕장과 다르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샤워가 무료고 주차가 무료이기 때문에 캠핑족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목이 막혀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목을 축이러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광 해수욕장에서 약간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페고요. 이곳 아니더라도 해수욕장 바로 근처에도 카페들 많아요. 이 일광 해수욕장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거라 해야 되나요? 다른 해수욕장은 좀 막 복작복작하고 바쁜 매력이 있다면은 일광 해수욕장은 이렇게 바다 뷰를 보면서 여유롭게 차 한잔할 수 있는 좀 한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2, 3km 좀 떨어진 구역으로 오시면은 되게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막 멋진 카페들이 모여있는 그 구역이 있어요.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취향대로 골라 들어가시면 되는데, 연인끼리 오기 너무 좋아요. 어디서 사진을 찍든지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찍어도 너무 좋고, 카페들이 되게 이쁘게 지어놨거든요. 바다가 안 보이고 안에서 찍더라도 여러분들 인스타 올리기에 정말 괜찮을 정도로 이쁜 카페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일광 해수욕장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같이 이거 무조건 달달한 거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왠지 이 배경 오면은 이스디슨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약간 사색을 즐기고 싶은 그런 곳이 이 일광 해수욕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실업 안 넣었어요. 난 그런 남자니까 실업 따위 넣지 않는.
얕은 수심과 이 텐트 설치가 가능한 곳, 또 이 카페 뷰의 경관하고 이 갯마을 풍경이 아름다운 곳, 또 금빛 모래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일광으로 여러분 오세요. DB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낙사오미였어요.